연수구가 국민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7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연수 평생학습 교양 강좌를 개강합니다. 글로벌 외국어 교육, 시니어 교육, 인문 교양 교육, 전문 역량 교육 등 교육의 다양화와 체계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연수구는 매년 특성화된 평생학습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는 지난 2018년 교육부에서 평생학습 계좌제 평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수강생들이 학습 이력을 평생학습 계좌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직접 학습자들과 만나 격려하면서 연수구가 지속 가능한 세계적인 평생학습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